호남대학교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재양성 사업단에 메뉴 개발 등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창의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.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. 곡성 의정부 이동 새마을부녀 회원들이 이웃인 가곡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.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떡을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.